동상님 연예인 닮은 것 같아요. 일단 환승연의 흐음도 있고 저 신동엽도 들어봤는데. 오 진짜 닮았어요. 오. 전 사람들이 김우빈 닮았어요. 김우빈은 제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끌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약간 지민도 조금 닮았다. 위험. 아 지민도 자꾸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그래? 뭐야? 세 분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숙사 비용이 어떻게 돼요? 쿼터당 밥까지 합해서 8,000불 정도. 8,000. 정도면 밖에 사는 거랑 기숙사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좀 더 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기숙사 사는 게 더 저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세이브할 수 있고. UC 학교에 기숙사가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경쟁이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UC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 네. 저희 학교가 4년 동안 기숙사를 보장해 준다. 4년 동안? 네.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거의 100% 보장. 아 진짜요? 미국 대학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한 인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큰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네.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게 된 뭐 이그샘플 그런 거 있으세요? 컬처 쇼크라든지 연애 가치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들은 발언은 요즘은 relationship이 아니라 situationship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commitment는 안 하고 즐기는 그런 게 당연하게 되는 시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 그 좋게 컬처 쇼크였어요? 아, 아니죠. 이게 근데 약간 한국인 정서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약간 좀 정의를 내려야 돼. 이 관계가 뭔지. 꼭 한국인이어야 된다. 뭐 아니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한국인. 집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집 같은 분 찾습니다. 전 오히려 외국인 현지인 남자친구가 많이 생기면 늦어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뭔가 소주에 오뎅탕을 하나고 싶은데 얘가 막 이게 뭐냐 안 맞는다. 뭐 그냥 저기 바에 가서 뭐 프렌치 프라이스에 맥주나 마시자. 바이브가 안 맞아. 그럼 어떡해요? 뭔가 저를 좋아해 주는 친구라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같은 분 찾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뭔가 기숙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놀려고 가서. 저는 사실 로망보다 좀 무서움이 더 많았어서. 그리고 저희가 1학년 때 갑자기 옛날에 UCLA에 다니던 교수님이셨던 분이 뭐 내일 이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할 것이다. 와. 기분은 또 엄청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제 헤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시켜놓고 왔는데 헤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왔는데 형식적으로 사건 접수만 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창문밖을 보는데 제 거랑 똑같은 걸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막 너무 당당하게 나도 선물 받은 거다 너네 경찰 불러라고 해? 나 의심하냐 이러는 거예요. 방에 가서 한번 시리얼 넘버만 대조해봐도 되냐 해서 바로 나 체크해보래요. 확인해보래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완벽한 일치. 저희가 그래서 왜 훔쳤냐 했더니 그 친구가 거기 있길래 그냥 가져갔어.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진짜 한국이랑 미국 너무 달라. 한국 약간 암묵적. 우리 다 룰이잖아요. 그냥 놔둬도 가져가지 않는 걸로. 여긴 그냥 손 다 떼면 그냥 내 거 아님 바로. 그럼 약간 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외로웠던 거나 혹시 이런 모먼트들이 있었는지. 유학생을 향한 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그 시선이 조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영어를 잘해? 뭐지? 어떻게 영어 할 줄 알아? 저는 오히려 외국에 산 기간이 더 긴데 그런 인식들이 좀 처음에 받아들여요. 저는 추천해요. 솔직히 몇 번 정도 유학 온 걸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힘든 점도 얘기했지만 좋은 점도 엄청 많으니까 저는 뭔가 진짜 내가 미국에서 살 거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경험이나 해볼까? 하는 정도 마인드로 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정말 추천하지만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미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걸 유동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열심히 할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또 들어주실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반나절 동안 UCLA에서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와,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 추억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공감도 되고 힐링이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미국에 계신 유학생분들이 또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UCLA에서 이두현, 이효정이었습니다.